우리 마스크층 이상형 이용진. 어 진짜? 아 리영진. 근데 저는 우리 그 게이분들한테 네. 인기 없는데? 제가 취향이 좀 특이한데. 아 좋겠네. 자 오늘도 금쪽 같은 내 사랑 돌아왔습니다. 예, 저번 주에 아직도 여운이 좀 남아. 그 갓나새끼? 어. 아 나는 뭐. 아니 그 겁 부부라고 얘기를 해야지 갓나새끼라 그러면. 아 그 아니 그 그게 어. 그 키워드가 남는 아, 게. 아 그지. 어 나도 그 키워드가 남는 근데 거야. 근데 나도 그게 남아. 얼평 받았는데 김정은 수령님보다 그러니까. 예쁜 편이다. 에이. 어 갸름한 편이다. 뭐 이런 어? 얘기가 기억에 남아서 또 진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찾아주실지 한번 모셔볼까요? 예. 어서 오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앉으세요. 편하게. 아니, 색안경을 끼고 오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그 아직 얼굴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얼굴 공개한 거 아니에요? 다 공개한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무슨 개념이야? 다 알 것 같은데. 길거리 지나가다 찾아보라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무슨 개념인 거예요? 커밍아웃을 안 하고 저희가 공개 나오고 있어서. 아 근데, 근데 한 명이 다 몰아서 안 쓴 게 다행이긴 한데. 너무 무서워. 너무 답답할 뻔했어요. 그래서 약간 분산한 것도 있어요. 아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제. 그럼 일단 그러니까. 차트부터 볼까요? 어, 네. 36살. 어느 분이? 제가 36. 네, 87년생이고요. 네. 32살. 네. 어, 딱 좋은 나이 차이. 원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특기 개인기는 라이브 진행. 아, 라이브 방송. 네, 제가 팟캐스트도 한 3년 하고 지금 유튜브도 아, 진짜요? 한 지금 4년 차 돼가고. 어. 저 팟캐스트 제 원조 선배예요. 아, 네, 네. 야. 아니 선배라고 해야지 사람들하고 그러면. 아, 아, 아니 근데 서운할 뻔했네. 그리고 닮은 꼴이 박해일 조우종인데 아니 안경을 쓰고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아 모르겠어. 그냥 자전거 잘 타게 생겼어. 어 그냥 사이클 잘 타게 생겼어. 어, 반바지 입고. 어 우리 마스크층 이상형 이용진. 어 진짜? 와, 리영진. 근데 저는 우리 그 게이분들한테 네. 인기 없는데? 제가 취향이 좀 특이한데. 아 좋겠네. 아, 이런 게.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번 주도, 아, 어, 평양에서 인기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아, 이거 또, 우리 게이찐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으면 안 되는데. 아니, 나랑, 내가 물어봤어. 나랑 세찬이랑 진우 중에 누가 인기 제일 많은 스타일이냐, 그러니까. 어, 세찬이가 제일 인기 많은 스타일이라고 했어. 앤주가 별로였죠? 개그맨으로 네, 치면은 누가 제일 그쪽에서는 좀 배우들밖에 생각 안 해. 아 배우는 아, 누가? 아, 배우 중에 탑은 누구야? 정혜인님도 있고. 요즘 똑같아. 아니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 요즘에는 저기였어. 안창림 씨. 아, 안창림 씨.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아. 물어볼 필요 없어. 똑같아 그냥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좀 덩치 있고 아유, 몸 좋으신 분들이. 미키 강수? 박강덕 씨? 어. 아니 그리고 우리 연애 기간이 4년 차. 4년. 오 첫 만남 장소는 자취방. 어떻게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 제가 원래 형이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했었잖아요. 아, 네. 제가 완전 헤비 청취자였어요. 아, 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덕이네요. 그치. 아, 팬하고 네? DJ로 처음에 만났어요. 와. 아니 뭘 또 거들면 또. 아니 뭘 또.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되지. 뭘 또 거들먹거려. 주변주면 한 번씩 씹어줘야 돼. 첫 키스도 자취방에서. 그날의 가능성이 크겠네. 그날 다 했어. 그죠 그죠. 애초에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온 거라서. 아 달성을 했네. 그렇지. 이거 뭐 고양이 보러 올래 이거지. 고양이 보러 올래. 그거 몰라? 고양이 보러 올래? 고양이 나 고양이상. 아니 아니. 나보라 누나 나보라 누나 그거 모르는구나. 신규로 보러 올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어. 요즘 신규인데. 응. 야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올래? 그러면 네 해봐. 네. 그 집에 갔어. 근데 고양이 없잖아요. 어 고양이 어디 있어요? 야옹. 이렇게. 그게 요즘 유행이야. 요즘 몰랐어? 네 몰랐어요. 어 진짜로. 어, 진짜? 어 그 신규. 어디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아, 라면에서 바뀐 게 이거라니까. 어,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데 진짜 고양이 좋아해서 갔는데 없으면 너무 화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고라니 되는 거지. 이야 이거 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거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어느 분이? 아 이건 제가 오늘 아 그럼 여기가 금쪽이가 되는 거죠? 네. 어 괜찮아요. 아 네. 어, 잘생겨가지고. 근데 저희가 고민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고민이 있는지. 4년차 정도 되니까 자동 물고기 취급을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거의 무슨 간쓸개 다 빼줄 것처럼 막 이렇게 저희 자취방하고 본인 집하고 거의 이제 왕복으로 3시간 거리였었거든요. 아~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료 같은 것까지 그 3시간 거리를 다 가져와서 다 챙겨와서 요리도 해주고 막 이래서 야~ 제가 처음에 그 얘기도 했어요. 너 이거 평생 할 거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 아 그쵸 그쵸 그쵸. 난 평생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난 계속 형한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러면서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다. 야, 왜 그렇게 되지? 사실 제 전략이었습니다. 에? 아, 처음에 꼬시려고. 네, 이게 집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모든 살림을 다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쏙 빠지게 만들어놨구나. 빼어지면 네.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손톱깎이 위치도 바꿔놓은 거야. 아, 그치. 어디 있어? 맞죠? 아이가 저도 자취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한 10년 넘게 자취를 했으니까 요리도 어느 정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어느 순간 집안일을 혼자 다 하고 아예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냉장고를 열거나 찬장을 열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될 사람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자기가. 일상의 전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주물르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치. 저는 더 억울한 게 이래놓고 사람들 만나면 아, 집안일이랑 이런 거 내가 다 하잖아. 여우 새끼네. 아니 박수 새끼가 왔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 진짜 잡은 물고기 취급이 맞긴 하네. 들어보니까 오히려 잠자리도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옛날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또. 매주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번 녹화하면서 연인들의 싸우는 그냥 이유를 많이 듣잖아요. 다 똑같아. 근데 다 똑같은데 왜 웃긴지 알아? 성별만 달라. 아니 그치 맞잖아. 우리가 진짜 근데 어떨 때는 여자 여자고 어떨 때는 남자 여자고 어쩔 때 남남이고 어쩔 때 범성애자고 이게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좀 양기가 부족해. 네. 그러면 아 오늘 좀 양기 좀 채워야겠다. 기박기 가는 거야? 올라가. 저는 되게 그게 아니라 같은 양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중간 오락가락 아니 음향이 있어? 여기에? 없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은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니까 그렇게 서운하진 않아요. 정서적인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해. 야, 똑같은 얘기야. 진짜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나는 참 세상이 대단한 게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묶어놨을까? 그렇지. 진짜 참 대단한 거 같아. 그 한 단어가. 아니 근데 이거 가족분들이 아시네요? 원래 이게 제가 마음을 먹고 한 건 아니었고 네. 들켰죠. 아. 어머니한테. 그거 어떻게 들켜요? 들키게?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네. 둘이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데 학교랑 일 때문에 이제 전주로 네네.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먼저 내려갔고 남은 집에 대한 처리를 이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하고 있던 와중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가지고 웨딩복을 입고 뽀뽀하는 사진을 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좀 충격을 그쵸? 좀 받으셨겠다. 네. 저희 어머니가 또 교회 다니시나? 목사님입니다. 아이고. 별일 없겠지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신 거예요. 니네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남자끼리 뽀뽀하고 뭐 하는 거냐. 악령이 씌었다는 거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저도 이제 그때 멘붕이 왔죠. 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또 거짓말을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더니 처음에 좀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서 너는 불이랑 살면서 행복하냐. 그래서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라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부모님 자식 행복하면 엄마가 도대체 처음에 무슨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올까 되게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마 그거 물어봤어요? 역할? 갑자기 그래서 엄마가? 네가 그럴 것 그럼 같았어. 넌 진짜요? 남자 역할이냐 여자 역할이냐 그럴 것 같았어. 그게 되게 중요하신 거 같아. 근데 왜냐면 잘 모르시니까 그게 또 나중에서야 뭐 야 이거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이런 거가 아니라 어쨌든 남자는 사람 맞아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쵸. 중인 거니까. 근데 난데없이 그래서 우리 금쪽이 입장에서는 약간 10월든 아닌 10월든 그렇죠. 맞아. 밝히기 전에는 어머니가 형이랑 막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그렇죠. 같이 사니까. 이제 커밍아웃 형이 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연락이 안 돼. 그렇지. 근데 최근에 형 그 친누나가 결혼을 하셨거든요. 누나는 알고 있고. 누나는 알고 있고. 근데 그 남편분이 독일 분이세요. 근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러 오셔가지고 독일인 가족분들도 다 같이 왔거든요. 저도 다행히 그 형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소통이 안 되잖아요. 독일 분들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좀 의지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 불이야 나랑 같이 장 보러 가자. 뭐 같이 저녁 준비하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며느리 되어드시네. 그래서 좋으면서 이제 10월드가 시작됐네. 10월드. 아, 좀 있으면 동침이 나갈 거 아니야, 동침이? 요즘 동침이 엄청 열심히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괜히 공감하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추석날은 또 아버지도 알게 되셨어요, 이건? 추석에?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누나는 제가 20대 초반 때 커밍아웃을 했었고 그래서 누나하고 엄마 정도만 알고 이 정도로 하면 넘어가면 되겠다. 누나가 갑자기 이제 추석 연휴에 전화가 온 거예요. 추석 깜짝 선물 있다. 뭔데? 나 아빠한테 너 개인 걸 얘기했어. 어머! 이런 거예요. 진짜 무슨 선물이야? 독일에서 지금이 무슨 퀴어 파레이드 기간 해가지고 네. 막 그런 성소수자들 막 승진하고 네. 이런 것들. 아 해필.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혼자 퀴어뽕을 찾나 봐요. 아~ 그러면서 우리 자랑스러워 갑자기 나는 니네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더 이상 숨지 마. 한국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갑자기 하더니 아빠한테 얘기를 했다. 아니 그걸 누나가 왜 얘기하냐고 그치? 그랬대요. 그럼 뭘 아버지가 또 어떤 반응이에요? 아빠는 또 되게 무뚝뚝한 성격이신데 그게 뭐? 라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 쿨하시다. 네, 아버지도 쿨하시고 사실 어머니도 저는 이제 사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고 처음에는 되게 또 불편하고 약간 이제 또 어려워하고 이랬었었는데 아 보면 볼수록 잘생겼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사업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근데 사업 하시다가 아 내가 또 이거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 나는 돈 벌면 니네 다 줄 거다. 어머. 그때부터 엄마한테 되게 더 살갑던데. 아, 재산 재산 언제, 얘기를 언제 오시라고. 어쩔 수 없네 진짜. 근데 언제 궁금하다. 언제 두 분은 안경과 마스크를 벗어요 그럼?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해진 그, 게 지금 시기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안 했기 때문에 가렸었는데 이게 지금 그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 그러면은 두 분의 얼굴을 이제 뭐 완전체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아직 이 친구는 학교 다니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부모님한테 아직 안 했고 저만 다 한 거. 아, 언제 그러면 생각이? 겨울방학 때. 아우 부모님 겨울인데 따뜻하시겠다. 그렇지. 진짜 후끈후끈 하시겠네. 그냥 저희 케이스는 좀 그래도 잘 풀린 케이스. 그렇죠. 결과적으로 정말 하길 잘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도 아마 수많은 고민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많으실 아니 근데 일단 금쪽이는 아직 얘기를 못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이? 저희는 친형은 알고 있어요. 형제 자매는 다 그럼 형은 뭐래요? 이제야 그냥 너가 온전히 좀 너의 행동이나 이런 것처럼 이해가 다 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형님이 그 누나 역할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안 그래도 형제 자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화 와가지고 너 이번에 커밍아웃 하는 게 어때? 뭐 이러다가 뭐 가족들 다 무지개티 입고 퀴어축제 동대문 퀴어축제 다 여기 뭐 행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죠. 네. 예. 제일 큰 거는 변한 거잖아, 금쪽이가. 맞아, 예전 같지 않은 그 텐션과 온도. 왜 식었는지 물어보면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여기 제작진이 쓴 게 있어. 금쪽이가 은쪽이를 향한 긴장감이 없는 것 같다고 은쪽이가 게이 어플 찾아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만들려고 써있네 여기. 이걸 말이라고 써. 그러니까 아니 이걸 말이라고 썼어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마지막 여긴 너무 최악이다. 어플도 찾아보면서 그래. 새로운 남사친을 만들면 아니, 그리고 금쪽이가 긴장하지 않겠어? 물어봐. 그리고 존나 뻔뻔하게 가로 열고 밑에 반응을 보래. 반응이라고 써있어.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완전 주도권 100% 다 가져갔고 나 안 만나면 형이 뭐 누구 만나겠어 이게 너무 확신에 찬 눈빛인데. 맞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야. 형 나 같은 사람 없다. 그래. 저도 요즘에 그냥 또 이게 당하면서 사는 가스라이. 게 그냥 익숙해지. 맞아. 전형적으로 틀린 말은 안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살자. 서로 긴장을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다인 것 같아. 자 서로 긴장을 하자. 네, 하고 싶었던 말도 아까 있었는데 같은 분들 중에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좀 가르쳐줄 수 있는 동성애 성교육도 진짜 필요할 만한 좋은 정보일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미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일로 찾아오신 일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도 구독 키키.